뇌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첫째는 이제 발달, 뇌 발달이 잘 안 되고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IQ가 떨어진다는 것이 있고요. 또는 이제 뇌압이 증가하니까 시신경이 가장 예민해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된다는 이 또 문제가 있고, 또 하나는 뇌압이 상승하면은 뇌 공간이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가 이제 빠져내려가면서 그 손해가 빠져내려가면 키아리경이라는 또 새로운 병이 생깁니다. 그 키아리경이라는 병에 의해서 손해가 이제 뇌관을 눌러서 뇌관 마비가 온다는 거죠. 그런 병이 또 생길 수 있고, 또 하나는 척수공동증이라는 또 합병증도 올 수 있고요. 척수공동증이 오면 이제 사지마비가 오게 되거든요.